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특별한 요리. 무더위에 지친 입맛과 피로를 확 날려줄 활력충전 레시피의 주인공, 요리연구가 김영빈. 매일 보는 요리, 매일 먹는 반찬 지겹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식재료를 넣어보거든요. 뭐 토마토에 깻잎을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볶음밥에 치즈를 넣어본다든지 그런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먹는 요리에 내가 좋아하는 무슨 재료를 하나 넣어보면 무슨 맛이 날까를 연구해보시면 항상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실 수 있어요. 한 끼를 먹더라도 깐깐하고 꼼꼼하게 가족의 활력과 생기를 채워줄 맛깔나는 황금 레시피를 지금 바로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꼼꼼하고 깐깐하게 또 우리 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식단으로 드신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가족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줄 레시피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김영빈 선생님께 그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또 요리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해물을 넣어서 시원한 해물 짬뽕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카레를 넣어서 노란색이 매력적인 노각 피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듣기만 해도 벌써 기운이 막 넘치고. 아, 그러십니까? 힘이 솟습니다. 네. 네. 자, 해물 짬뽕과 노각 피클입니다. 네. 재료 넣어주세요. 싱싱한 해산물로 국물을 우려내 바다의 향기가 입안 가득. 돼지고기가 들어가 감칠맛까지 더해진 해물 짬뽕과 카레가루를 넣어 맛과 영양이 업그레이드된 건강 밑반찬 새콤한 노각 피클. 재료 살펴볼까요? 해물 짬뽕 재료는 오징어, 새우, 바지락, 모시조개, 건고추, 청주, 돼지고기, 표고버섯, 배추, 양파, 홍고추, 면, 물, 생강, 베트남 고추, 고추기름, 소금, 간장, 채썬 대파, 채썬 마늘, 굴소스, 후춧가루. 노각 피클 재료는 노각, 파프리카, 양파, 식초, 설탕, 물, 카레가루, 소금, 피클링 스파이스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해물짬뽕과 노각 피클. 재료 준비 끝! 자, 짬뽕 중에도 해물짬뽕. 야, 이거 정말 다 좋아하시는 메뉴 아닙니까? 네. 네. 해물짬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네. 육수를 내야죠. 네. 그리고 저는 바지락 모시조개 육수를 준비를 했어요. 아, 네. 네. 자, 이렇게. 바지락 모시조개인데요. 네, 국물을 낼 텐데 우리 저쪽 가볼게요. 자, 국물 네.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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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바지락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모시조개 넣어주시고요. 사실 조개 국물만큼 또 시원한 게 없어요. 네, 네. 건고추. 건고추. 얼큰한 맛 주려고. 네. 그다음에 비린 맛을 제거해주는 생강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또 역시 청주. 청주가 네, 불러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을 좀 부어주세요. 네. 네, 물을 부어서 네. 이제 센 불로 끓여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뚜껑을 열고 네. 끓여주셔야지 비린내가 휘발이 돼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덮고 네. 끓이시면 되는데 저는 미리 옆에 끓여놨어요. 이게 한 지금 얼마나 끓인 건가요? 한 12, 3분 정도. 12, 3분 정도? 어우, 요거 조개 국물 향. 네. 요거 나네요. 네, 칼국수만 딱 말아주셔도 맛있죠? 네네. 네. 그리고 먼저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오징어부터. 오징어입니다. 네. 오징어는 이제 그 껍질에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네. 껍질은 제가 오늘은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장칼집을 넣어주시는데 이 한번 넣어주시고 다시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손질하는 법도 잘 좀 배워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짬뽕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짬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요? 네, 오늘 짬뽕은 하얀 짬뽕이에요. 아, 네. 네네. 그래서 햄잎 크기로 이제 또 잘라주세요. 네. 하얀 짬뽕이
네. 매력있더라고요. 매력있죠. 그 다음에 네.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하게도 돼지고기를 좀 넣어볼 텐데요. 네. 자,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해물 짬뽕이잖아요, 선생님. 네, 해물을 넣으시면 짬뽕에 국물이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고기를 좀 넣어주시면 그 고기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이 감칠맛을 줘서 국물이 달고 시원해져요. 아, 그냥 시원한 게 아니라? 네, 달콤. 네. 그래서 돼지고기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밑간을 좀 해야죠. 이 육류는요, 밑간을 네. 해주시면 훨씬 간도 잘 되고 누린내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여기 경우에 따라서 뭐 생강즙이나 다진 마늘 같은 거 좀 네. 넣어주셔도 되죠. 그래서 밑간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짬뽕에 빠질 수 없는 게 채소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채소 준비를 할게요. 네. 자, 배추 속대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채소가 또 사실은 네. 듬뿍 들어가줘야 네. 그 채소가 주는 달달한 그 네. 달큰한 맛이 네. 그래서 배추는 섬유질 방향으로 썰어주시면 질겨요. 네. 그래서 섬유질 반대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면서 채를 썰어서 주시면 돼요. 아, 이거 배추가 진짜 네. 배추를 넣으면 또 국물이 시원하죠. 네. 네. 술 마신 다음 날 가장 좋은 식재료가 아, 배추예요. 네. 소결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아, 배추가요? 네. 아... 술 마시면 속에서 열나잖아요. 그 뜨끈한 국물은 열을 네. 올려주고 이것도 네. 내려주고. 네, 그렇죠. 들었다 놨다 하는 요리네요, 정말. 양파예요. 양파는 네. 이제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초여름에 양파가 나와갖고 네. 여름이 되면 맛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양파를 원래 많이 드시면 되게 네. 좋아요. 이때가 양파가 좀 달죠? 네, 달죠. 그냥 드셔도 맛있죠. 네. 자, 양파도 네. 들어가. 아니, 채소가 듬뿍 들어가니까 참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홍고추인데 홍고추는 이제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네. 모양을 위해서 또 넣어주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표고버섯. 네. 넣어주세요. 표고버섯은 이제 물에 씻으시면 버섯이 스펀지 구조기 때문에 네. 버섯의 향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키친타올이나 면포로 살살 닦아내신 다음에 네. 꼭지를 잘라내시고 이 밑동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밑동이 값보다 더 깊은 감칠맛을 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밑동은 손으로 찢어가지고 아. 넣어줍니다. 아우, 그것도 모르고 이 귀한 걸 네. 버렸네요. 집에서 말리실 때도 이렇게 쪽쪽 찢어서 말리시면요. 네. 조림이나 국물 요리할 때 넣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아, 이거 대도? 네. 이걸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해주시고, 표고버섯을. 네. 버섯을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다 손질이 됐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네. 요리를 해볼까요? 네. 자.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주실 건데, 네. 돼지고기를 볶기 전에,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주는 거예요? 네, 볶기 전에 맛있는 향을 내줄 거예요. 네. 네 고추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아, 고추기름. 네. 그 다음에 대파를 채 썰어서 좀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마늘도 채 썰어서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남아 건고추예요. 네, 이거 네. 그 매콤한 향이 네, 나죠? 네, 매콤한 매운맛이 나잖아요. 네. 이거 넣어주시는데 없으시면 청양고추나 마른 고추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걸로 먼저 향을 좀 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이 향을 내주는 재료들이 네. 좀 그 매콤한 그 맛있는 매콤함을 주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네. 향을 내주시면 네. 쟁재료를 바로 넣었을 때보다 네. 깔끔한 맛이 있어요. 칼칼하면서. 네. 네. 아, 이 칼칼함의 관건이 이거군요. 네. 파 있는 향이 나면 네. 네. 자,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네, 돼지고기를 넣고 아니 저는 사실은 이거 국물 요리 그러면 네. 이런 것도 그냥 국물 끓이고 거기다 확 넣는 건 줄 알았더니 네.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 짬뽕 같은 경우에는 네. 국물도 중요하지만 건더기 먹는 재미가 또 일품이잖아요. 근데 이 건더기가요 네. 국물에다 바로 넣어버리면 맛이 없어요. 빠지고 어, 국물로 육즙이 다 빠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네. 굴소스하고 간장을 조금만 넣어주시겠어요? 굴소스. 네. 네. 굴소스가 또 들어가네요? 네. 사실 이
중식 요리에서는 굴소스가 참 큰 역할을 네.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넣어주시고 네 고기가 다 익으면 채소를 네. 아까 준비한 채소를 채소들이 또 들어갑니다. 네. 와, 이게 듬뿍이죠 정말. 네. 야 배추는 뜨면 듬뿍 들어가고 아니 이게 진짜 그 국물의 위에 네. 저는 뭐 해산물도 참 좋습니다만은 네. 배추나 채소가 이렇게 저기 그 국물에 아우 제가 군침이 도는데 여기 싹 올라가 있으면 그게 또 그렇게 좋을 수 있어요. 네, 저도 면 건져 먹는 재미, 밥 말아 먹는 재미보다 네. 건더기 먹는 재미가 또 한 재미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손질한 해물이 있죠. 네. 네. 아 해물도 같이 먹습니까? 네, 해물도 이제 쫙 아. 볶아주세요. 이게 끓는 물에 바로 넣으시는 것보다요 네. 이렇게 살짝 겉면을 익혀서 넣으시면 훨씬 감칠맛이 좋아요. 그런데 또 해물은 선생님 너무 오래 익히면 좀 질겨지죠? 예, 여기서 이제 살짝 익혀주시고 국물에 또 살짝 익혀주시고 아. 너무 오래 안 익히시면 네. 채소가 숨이 살짝 죽으면요 네. 이제 아까 저희가 준비했던 네. 조개국물을 넣어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조개국물 네. 네. 이제 여기 그 밑국물 역할을 해줄 텐데요. 네. 저 옆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워주십시오. 지금 갈까요? 네. 네. 이때 주의하실 거는 해물은 살짝 덜 익어도 되는데 네. 고기는 완전히 익어야 돼요. 아, 고기는요? 네, 고기가 안 익으면 누린내가 나요. 아, 네. 그게 또 포인트예요. 네. 네. 이 끓는 동안 우리 또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던 피클을 한번 노각 피클이요? 네, 만들어 아니, 노각으로 또 피클을 만들어요? 네, 노각으로 네. 피클을 만들 텐데요. 네.